민꽁이 중국어 TV. 자, 193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우면서 하루 네.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맹이야. 왜 말을 갖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출발 이렇게 해줘야죠. 네,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네, 출발. 네. 출발. 저 왈더. 좋아할다. 네. 장난 삼아, 재미 삼아. 무엇을 하다입니다. 어떤 일을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스러운 태도로 대하거나 단지 놀이 혹은 취미 정도로 여긴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농담이기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예문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구구절절 길게 썼는데 예문 보면 그냥 아주 쉬워요. 네, 그럼 바로 예문 보러 자, 가보겠습니다. 예문 보러 갑니다. 놀랬어? 우리 이거 장난하는 거야. 吓着你了吗? 我们这是闹着玩的. 吓着你了吗？我们这是闹着玩的。예, 而是 吓는 놀라다 뜻입니다. 이렇게 吓着你了吗? 하면 너를 놀라게 했어? 이런 뜻, 직역을 하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하면 놀랬어? 이릅니다. 놀랬어? 우리 이거 장난이야. 우리 이거 노는 이제 장난하다, 뭐 희롱하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장난하다 뜻입니다. 노, 저 왈더 이게 장난이야, 재미삼아 하는 거야. 진짜 아니야. 여기는 놀리지 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랬어? 우리 이거 장난이야. 吓着你, 러머? 我们这是闹着玩的. 吓着你了吗？我们这是闹着玩的。吓着你, 러머? 我们这是闹着玩的. 吓着你了吗？我们这是闹着玩的。네. 네, 다음 님은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너 진짜로 욕이지 마. 너 혹은 너 진짜로 생각하지 마. 我是说着玩的. 니 别 당真. 我是说着玩的，你别当真。哎呀, 여기서 我是说 내가 말한댔죠? 근데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재미삼아, 장난 삼아서 말한 것입니다. 농담으로.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니 비에 땅은 쩐. 여기서 쩐은 이제 진짜지요. 땅은 여기지 마. 여기서 땅은 여기다. 생각하단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하지 마. 여기지 마. 앞에 비에가 붙었기 때문에 진짜로 생각하지 마. 여기지 마. 이 뜻입니다. 我是说着玩的. 니 비에 땅은 쩐. 我是说着玩的，你别当真。我是说着玩的，你别当真。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장난으로 던진 돌에 모는 맞아 죽는다고. 이거 맞아요. 정말로 저도 네.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했겠지만은 네. 저는 장난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농담하고 장난하고 하는 것도 사람을 가리며 장소도 환경도 주변 환경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당사자도 확인해야 예, 되고 주변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도 봐야 돼. 네. 아무튼 말 조심해야죠. 네. 이거 진짜로 큰일 본의 나요. 아니게 큰일 예, 납니다. 큰일 별것도 아닌 납니다. 거에 해가지고. 예.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 농담 같은 걸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진짜로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고 장소도 구분하고 해야 됩니다. 뭐 저기 제 친한 예. 사람들이 요즘 가끔 저보러 몽골 사람 닮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몽골 몽골 그래요. 뭐 저는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니까 상관없지만은 네. 성질 나쁜 사람한테만 아주 어우, 그냥 그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 괜히 저기 있어요. 네, 얘기합니다. 엄청 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예 거. 그래서 아무튼 네. 뭐저뭐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은 제가 상대방한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게 되짚어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농담이든 아니다. 뭐 농담인데 왜 그래? 우리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그냥 속 좁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속 좁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속 좁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안 돼요. 정말 실수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나 조심해야 될것 조심해야 같아요. 됩니다. 이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인데 저한테 제가 농담한 거 저기 상처받는 거 많잖아요, 꽁이도. 아, 그럼요. 알게 모르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안 해단 뿌리지. 네,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꽁이라고 비치. 저한테 뭐 상처받는 일이 안 아유, 있겠습니까? 했겠죠. 왜안 했겠어요, 무의식 다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我是说着玩的，你别当真。我是说着玩的，你别当真。예, 다음 예문 보러 다음 갑니다. 예문 봅니다. 이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예문인데 얘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예, 자 다음 예문 보러 갑니다. 보지 마. 내가 그저 재미삼아 쓴 거야. 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여기서 看은 보다, 别看了 하면 보지 마. 我只是여기서 只是는 그저 그냥 写다는 이제 뭐 이제 뭐 글을 썼든 시를 썼든 무엇을 썼어요. 이렇게 写着 玩的는 재미삼아, 이제 취미삼아. 나 내가 그저 재미삼아 쓴 거야. 보지 마, 별거 볼거 없어. 이런 뜻입니다. 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别看了，我只是写着玩的。네，다음 질문。걱정 마, 쟤네 둘 장난으로 싸우는 거야. 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그래서 担心 걱정하다죠. 别担心 하면 걱정 마. 他们俩，쟤네 둘, 그들 둘, 打. 여기서 打는 이제 싸우는 건데, 진짜로 싸우는 게 아니고 打着 玩的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싸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즉 싸움 놀이를 한다는 뜻이지요. 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别担心，他们俩是打着玩的。네, 다음. 예문 끝났습니다. 네, 예문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또 농담 얘기를 갖다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기 있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구. 부탁드려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